라면 먹어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난 앤 치킨 커리 오리지널 제품인데요. 쫄깃한 난을 크리미한 인도 전통 커리 소스인 치킨 커리에 찍어드라고 되어 있는데 수타로 만든 난이 들어있답니다. 무슨 빵 같은 거 그런 거죠? 닭고기에다가 카레 조금 살짝 들어있고요. 1인분 내지 2인분 정도 되는데 홈플러스 갔다가 한 5천원 좀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샐러드 미인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인 것 같고요. 자, 250g이고 재료는 그렇다 치고 샐러드 미인 뭐 이런 브랜드고요. MDS 코리아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데워 두시면 되고요. 3초 드시면 되겠구나. 그 다음에 나는 커리에 찍어 먹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먹는 방법은 뭐 나는 커리에 찍어 먹어라. 근데 치킨 커리, 전 치킨을 생각하면 치킨은 아니고 이제 치킨 커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치킨 카레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카레하고 커리하고 차이가 뭐냐면요, 카레는 원래 이제 그 인도에서 나온 요리잖아요. 인도에서 나온 요리인데 그 인도에서 나온 요리가 그 영국인가 얼로 넘어갔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좀 일본식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게 이제 카레고 정통 일본 이제 정통 인도 카레를 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류가 6g, 100g당이니까 6g이 얼마야? 250g이니까 15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나트륨은 한 60%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뭐야 이게 다야? 자, 여기 그 난이라는 건데요. 인도의 뭐 빵류라고 돼 있고 인도식 빵이라고 보시면 돼. 밀가루하고 계란, 정제수 등이 들어간 제품이고 뭐 MSD 그걸 수입했다고 그랬고요. 치킨 커리 오리지널 제품인데 자, 데워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저 커리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완전히 제거하고 한 1분 정도를 데우라고 돼 있는데 먹어볼까? 카레는 카레인데 좀 독특한 느낌이고요. 예, 요거 이제 난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식 빵인데 왠지 그 자전거 안장 같이 생겼죠. 피자 그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. 자, 아직 익히진 않지만 한번 먹어보면 덤덤한 빵인 것 같고요. 지금 전자레인지 안 돌린 겁니다. 지금은 좀 약간 좀 밍숭밍숭한데 데워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. 앞쪽은 저기 어머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줬는데 드셔보시더니 뭐 그냥 뭐 라고 하는데 예, 뭐 이렇게 아주 감흥이 있는 빵 그런 건 아니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커리도 그냥 보시면 그냥 좀 매운 카레 같이 보이죠? 자, 빵이 이렇게 돼 피자 빵 같은 느낌입니다. 자, 조금 좀 약간 두툼한데 자, 찍어서 먹어볼까요? 듬뿍 찍어서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빵을 카레에 찍어 먹는 느낌? 빵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? 팬케이크라고 그럴까? 좀 그런 좀 느낌? 약간 이제 부풀어져서 있어서 그냥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인데 살짝 쫄깃하고요. 저 치킨 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치킨이 들어간 카레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카레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네요. 근데 뭐 카레랑 큰 차이는 안 나고요. 뭐라 그럴까 좀 뭐가 좀 우리가 먹는 카레보다 뭐 약간 좀 톡 쏘는 느낌이고 살짝 있습니다. 살짝 있는데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. 뭐 카레나 커레나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카레 같은 경우는 뭐 야채 같은 경우 되게 듬뿍듬뿍 넣고 같은데 이거는 야채를 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 잘게 돼 있죠. 예. 아무래도 이제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먹잖아요. 예. 손으로 그냥 그 안 쓰고 밥도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네요. 하여튼 뭐 독특한 제품이라 한번 저 인도 커리는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드셔보시는 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카레에다 빵 찍어 먹는 그게 크게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. 그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
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, 그러니까.